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1981 인벤션스의 신작 LVL을 만나보겠습니다. 기다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출시가 된 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게 기본 모델이고요. 이 노브가 검은색, 흰색, 벌써 컬러 바리에이션이 시작됐나요? 예, 시작이 됐습니다. 해외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모델이고 버즈비에도 들어왔는데 극소량 아 그래요? 입고가 됐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들어오긴 하겠지만 초창기 1981 인벤션스 DRB가 출시가 됐을 때처럼 빠른 시일 내에 품절이 되지 않을까 그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관 때문에 그 1981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페달의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소형화시킨 버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완전히 다른 페달이고요. 맞습니다. 이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노브에서 LVL 노브를 끝까지 일단은 돌려놓은 상태예요. 왜 이렇게 돌려놨냐면 이게 약간 성향이 드라이브긴 한데 이 바리에이션이 넓긴 하지만 풀이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 드라이브 사운드를 빡 들려드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노브를 돌려가면서 리뷰를 하는 방식으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닉 오디오 익스퍼리먼트사의 엔지니어인 존 스나이더와 함께 오랜 연구 기간을 거쳐 공동 개발된 프리앰프 부스트 로우게인 오버드라이브 페달 LVL은 라이트한 클리핑과 OP앰프의 조합에 의한 유니크한 사운드, 게인 스트럭처로 기타뿐만 아니라 베이스와도 아주 좋은 궁합을 보여주며 다른 오버드라이브나 부스트, 퍼즈 페달 등과의 스택 사운드도 매우 훌륭하게 메이크업해주는 페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돌려보면서 다른 페달과도 한번 궁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V의 이펙트의 개인량을 조절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자, 요런 사운드에서 1981이 그 여러분들 이미 써보신 분들 네. 이미 쓰고 계시고 메인 페달로 쓰시는 분들 많겠지만 1981의 그 성향 자체가 네. 굉장히 그 하이 쪽에서 울리는 그 벨 사운드가 좀 강조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그 1981은 그 선명도라고 네.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하이 큐 때 어디를 정말 잘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벤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 궁합을 봤을 때는 그죠. 좀 약간 극단적이에요. 그 벤슨은 중저 영역에서 그 어떤 EQ대를 굉장히 잘 모델링해가지고 정말 멋진 톤이 나오는 거고 1981은 항상 느끼지만 이 산뜻한 이 하이 쪽에 이거를 이게 자칫 잘못 건드리면은 좀 귀가 아프거나 좀 짜증나는 톤이 되는데 이 1981은 이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여기서 뽑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 은철 씨가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시원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높은 해상도의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각 이 음마다 이 음 사이사이에 뭔가 이렇게 공기가 차 있어서 맞아요. 이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이 상쾌한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여기서 너무 너무 좋은 표현을 쓰셨어요. 네. LVL 노브를 좀 줄여볼게요. 네.
이거 베스 톤이다. 요게 딱 스위스팟이네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고요. 한번 또 돌려서 혹시나 아까 그 풀 사운드도 엄청 좋았는데 네. 저는 방금 저 정도에서 그냥 밟아놓고 안 끌 것 네. 같아요. 요거 레벨 좀 볼륨 네. 좀 주시겠어요? 볼륨 조금만 더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잠깐만, 네. 궁금한 게 여기서 네. 꺼볼까요? 네. 어디까지 왔나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네. 지금 키니까 그죠? 그죠. 존재감이 확 살아나는 느낌이고 아까 은총 씨가 좋다고 했던 톤에서 네. 다른 이펙터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서 가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꺼볼까요? 네. 제가 요즘에 매장에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부스트 페달을 추천을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뭐 다양한 브랜드의 부스트들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서 추천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또 하나의 명 아이템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사용을 해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다른 페달에 스태킹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존재감이 확 살아나는 거지. 굉장히 독특해라. 그 아까 현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펙터 그 뭐 예를 좀 먼저 걸어놨던 이펙터들이라든가 네? 뭐 거기에 그 소리사의 공기를 맞아요 빡빡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라이브 톤이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근데 그럴 때 그 음압감이 굉장히 강력해서 드는 시원함이 있고요. 네. 이 지금 1981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엘브에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정말로 그
그 탄산감이 올라온다는 청량감이 올라온다는 시원한 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브의 질감이 너무나 빡빡하고 막 꽉 차 있고 막 내가 맞았을 때 우와 이 소리가 강렬해 이런 시원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청량감, 이 시원한 감각이 확 올라와서 음악 자체도 굉장히 산뜻해지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그 예전에 우리가 뭐 모던락이라고 했던 그런 장르 연주라든가 팝 연주에서는 이게 싫어할 사람이 없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카프리선 있잖아요. 오렌지 주스에다 이걸 빡 밟는 순간에 환타 오렌지 맛으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굉장히 매력적인 페달이고 역시나 1981 인벤션스 실망시키지 않는다. 역시나 라는 생각을 뭐 외관만 예뻐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 껍데기만 예쁘고 사운드가 별로면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는 확실히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청 씨 먼저 LVL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되겠습니다. 라임맛 탄산수. 제일 좋아합니다. 아, 네. 너무 이게 시원하고 저도 탄산수 되게 좋아하는데 네? 집에서도 탄산수를 굉장히 자주 주문해서 네 저희도 쌓아놓고 먹습니다. 네, 먹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갈증이 났을 때 뭐 그냥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또 설탕이 들어간 탄산보다는 맞아요. 깔끔하게 이제 그냥 향 정도만 나는 근데 이제 물 그냥 물 그죠 거기에 탄산감이 있으면 이 정말 그 목이 말라 했을 때 이 갈증 해소에 한 몇 배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 페달이 이 갈증을 느끼는 사람한테 그 물을 주는 게 아니라 탄산수를 줘서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안꾸. 이게 뭐냐면 이 잭슨 오디오의 이런 계열들의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풀메이크업한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굉장히 화사하게 사운드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되게 두툼해지죠. 소리가 엄청 두꺼워지고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풀메. 불매한 느낌이 들고 예를 들어서 벤슨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 굉장히 이렇게 중후한 옷을 걸친 듯한 그런 슈트를 입은 듯한 그런 이렇게 얼굴에 화장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잘 모르지만 틴트만 발랐다든지 이름으로써 얼굴의 이 미를 극대화시키는 꾸안꾸 스타일의 틴트의 청바지 꾸안꾸 스타일의 정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래 오리지널 사운드를 유지는 하되 거기에 은총씨가 말씀하신 대로 탄산을 확 끼얹은 것처럼 뭔가 포인트 하나를 집어넣음으로써 존재감을 확 끌어올리는 멋진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9.9 15점.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아, 이 1981 인벤션스의 DRB 이후에 LVL 역시나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고요.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DRB에도 한번 물려서 그죠?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되고 1981끼리 묶어서 그리고 아마 이거 여러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 리뷰했을 때도 또 댓글 그럴 것 같아요. 뭐 왜 없냐고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방송이 됐을 때도 만약 혹시나 그 재고가 남아 있다면 방송 나가는 순간 막 바로 맞아요. 품절될 것 같으니까 모르겠네요. 이 방송을 보시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고집의 사이트를 항상 그 즐겨찾기 해두시고 그냥 신상품을 늘 항상 좀 눌러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이런 좋은 아이템을 안 놓치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또 1981 인벤션스만큼 저희가 사랑하는 벤슨의 신작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